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요, 레고 크리에이터 3105 하나 등대섬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거 3인원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부두와 고속보트가 달린 집이라는 이런 제품입니다. 작은 제품이고요. 요게 가장 그 만들기 쉬운 보트 위의 집이고 요게 이제 그 부두와 고속보트가 딸린 집 제품이고요. 이건 이제 메인 제품 등대는 마지막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피스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정가는 74,900원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6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메인 제품이 좀 기대가 되긴 하죠. 라이트닝 블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메인 제품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요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그 저기 보트 위의 집 같은 경우에 이런 작은 미니 등대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눌러주시면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오는 기능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간단한 집으로 이렇게 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트 위의 집입니다. 뭐 보트 피플 그런 식인데, 이렇게 열렸다 하는 그 기능이고요. 그냥 뭐 작고 귀여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다른 뭐 기능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인데, 자, 아쉽지만 부셔서 두 번째 제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던 거랑 같은 방식이고요. 자, 딸내미 머리 길게 되어 있는 거 캐릭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아버지 해군 모자 되어 있고, 저 이런 식으로 그 기존 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속보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보트일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만든 배 위의 집 그 제품이랑 블록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네요. 비슷한 것 같고, 예, 메인 제품을 만들어 봐야 이 제품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고 크리에이터가 이번 뭐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번 제품도 그렇고, 요즘 레고 나오는 거 보면 좀 작은 제품은 안 나오고 큰 제품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레고 크리에이터도 보통 나올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짜리들 그런 것도 몇 개 나왔는데 이번엔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해서 두 개 블록을 끼워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자, 요거 이렇게 끼워서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자, 요거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떨어진 거 어디 갔어? 떨어진 거 다시 주셔다가 자, 이쪽에다가 자, 이쁘게 낑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트 하면은 뭐 여러분들 뭐 종종 말씀드렸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강 같은 데 가시면 보트 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돈을 내셔야겠죠. 내시는데 저기 뭐 동해안이나 뭐 그런 데 가셔도 보트 같은 거 저기 탈 수 있죠. 뭐 돈 내고 하는데, 저 예전에 우리 조카랑 같이 제주도 우도 갔다가 보트를 한번 꼬셔서 탔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네 사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 연사가 겁이 많지요. 자, 요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끼워 주신 거 두 개 만들어 주랍니다. 두 개 만들어 주셔서 자, 뭐다 보다 타고 가는데, 자, 이렇게 두 개를 자 밑에다가 이렇게 정신이 없지. 요즘 뭐 바쁘다고 레고 조립을 너무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뭐 이 제품은 이번 주말 때우기 용으로 자 갑니다. 자, 가시고요. 자, 이렇게 녹색에다가 투명 블록 위에 끼워서요.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밤중에 봤을 때 이게 저기 어떤 쪽이 앞쪽이고 어떤 쪽이 뒤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뒤쪽에다가 끼워서 마무리하고 끼우시는데, 뭐 생각보다 좀 이렇게 크기는 뭐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옆에다가 자,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경사블록 두 개 가져오셔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뒤쪽에다가 저거 이제 그 모터포트, 자, 보트 그거 모터 부분, 자,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줘서 요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시면 벌써 완성이 되었네요. 좀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나왔네요. 자, 이번에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집 멋있죠? 자,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집은 어떤 집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솔직히 별로 궁금하진 않습니다. 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죠. 뭐 나도 내 살기 그런데. 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닷가에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바닷가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음은 항상 그렇긴 한데, 과연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제가 바닷가 가서 혼자 살게 되면, 바닷가에다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과연 제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닷가에서 맨날 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죠. 자, 하여튼 뭐
이상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자, 그렇다고 무작정 바다에다가 집을 사서 거기다가 뭐 살고 짓고 살 수는 없는 문제고, 처음에는 뭐 그냥 요거 요즘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자 이렇게 끼워서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끼워주시는 방식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끼워봅시다. 레고에서 이번 제품에 얼마나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지.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렇게 생겼다 정도였는데, 거기에 작은 미니 등대가 들어가 있는 게 귀여웠었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따 작아라. 자 이렇게 끼워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경첩 블록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다음 거랑 이제 뭔가 붙이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 옆에다가 자 두 개 끼워서 주시고요. 아, 창을 끼워 주시는데 유리창을 안 붙이고 끼워 줍니다. 자 기존 거에 끼운 걸 다시 빼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여기 돌아가는 방식.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를 가져다가 자 끼우기 전에 여기다가 먼저 동그랗게 하나 끼워 주시고, 옆쪽에다가 끼워 주시고, 다시 두 칸짜리 끼워 주시고, 저쪽은 좀 살짝 좀 불안하게 들어가 있겠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끼워서 안정적으로 잡아 주시고요. 자 바다라. 자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가 들리던데, 태풍이 또 얼마나 심하게 올라올지 자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큰 태풍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고요. 적당하게 비나 좀 시원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태풍 올 때 한번 바다에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태풍 올 때 바다 가면 뭐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 그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엄청난 뭐 해일이 일어날 것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하진 않다. 물론 이제 바다에 배 타고 나간다는 건 힘들겠지만, 배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한 경우는 또 무진장 심하기도 하겠죠. 그 동해안의 그 양양 쪽에 낙산 해수욕장 가시면 의상대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낙산사 아래 있는 의상대사가 만든 그건데, 그 의상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 절벽에 한 50m 이상? 100m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게 옛날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박살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장면을 한번 봤으면, 근데 거기다가 보다가 같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태풍 왔을 때 뭐 신난다 하고 놀러 다니는 그 생각하시기보다는 안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치면 손해죠. 다치면 손해고 가슴 아프고. 자, 오늘은 어떤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생의 모든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의미있고 좋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후회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는 거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심지어는 그 어떤 한 대학생인가? 아이고 대학생이 큰 병에 걸려서 뭐 2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동안 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건강에 뭐 그런 거를 소중함? 이제 그런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조차도 기왕이면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었고, 남들은 겪을 수 없던 그런 시간이니까 좋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과연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마음을 여기가 판때기 덮어서 자 끼워서 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크게 듬직하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뭐 강연을 보거나 그렇게 뭐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 맞아,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 뭐 힘내자 파이팅 라고 하긴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또 어려운 일이 주어지거나 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또 사람이 또 약해져 버리는 게 또 사람이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멋지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무슨 그런 날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다고 오진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다 보면 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다가 붙여서 진정이 나가고, 원래 지금 여기 유리창이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끼웠던 걸 다 지금 써가지고 우선 그냥 붙인 걸로 갑니다. 만약에 또 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뭐 빼서 다시 유리창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애매해봤자 뭐 지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두 칸짜리 옆으로 붙여주시고 자 하얀 걸로 앞쪽을 채워서 중간 요거 이거 뭐 지붕 쪽인가? 애매하게 나오는데 뭐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안쪽에다 껴서 주시고요. 깊숙한 부분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여섯 칸짜리 자 나오셔서 옆에다가 밀어주시고 두 칸짜리 자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 여기도 두 칸짜리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된 블록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을 빼먹었나? 31번이 어디 갔어? 31번 했구나. 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끼워 가시면서 우리의 삶도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 만들긴 하는데 자 그런 어려움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뭐 또 그냥 또 존버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종종 들어보실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뭐 포기하고 싶고 뭐 저기 때려치고 싶고 이제 고만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블록이 이게 왜 있어? 자, 요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붙여지는 부분 따로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죽은 것까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존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나게 버텨라. 약간 좀 비속어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존나게 버텨라.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꽃피는 날이 올 건데 물론 가만히 앉아서 존나게 버티시면 별거 없습니다. 자, 그 아이스타인이 얘기했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생기길 바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도 존버 정신 지금 뭐 공부하시는 게 너무 안 되고 어렵고 아니면 뭐 도전하시는 게 안 되고 하실 때는 존버 정신을 생각하셔서 존나게 버티십시오. 오늘 욕을 너무 많이 쓰네. 자, 하여튼 버티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하는 방법이나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계획도 좀 바꿔보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 좀 바쁜 거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저기 뭐 레고도 다시 조립하고 장난감도 또 다시 또 많이 하고 할 텐데요.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스톱모션도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찍고 그냥 이렇게 레고 조립하는 것도 조립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찍은 다음에 요거 갖고 또 이제 활용해서 스톱모션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기왕이면은 그 장난감에서 물론 요즘 뭐 이렇게 다른 거 유튜브 잘 나가는 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재밌게 가지고 놀고 아이들 뭐 노는 모습 그런 거 보여주긴 하긴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는데 자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투명한 거 끼워주시면 되겠는데 뭐 자신한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뭐 그냥 저걸 맞춰간다 그런 것도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어느 정도 쫓아가야 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한테 안 맞는다면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힘이 너무 세 탐비스는 자 다시 끼워봅시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맞는 길을 가셔야겠죠. 자 남들이 잘한다고 잘 나간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별로 이 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우리 엄마가 하래 미래 전망이 좋대 저게 더 멋져 보여 그런 생각 물론 뭐 멋져 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아 이건 너무 피곤해 내가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다면 그만두셔야죠 뭐 네. 사람이 도전할 땐 도전해야겠지만 또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자 자기한테 안 맞는 거 괜히 꽉 잡고 있다 보고는 참 애매하겠죠. 자, 또 하나 어디 들어가? 자, 또 하나 이쪽에다 껴서 주시고요. 아싸 막 튄다.
그 십자가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그 십자가 X축, Y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축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라고 축을 하나 그어두시고요. 한쪽으로는 또 축을 그어두시면서 한쪽은 내가 잘하는 일과 아니면 저기 못하는 일, 이렇게 축을 그어놓게 되면 네 가지 일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도 하면서 잘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천직이죠, 천직. 네, 그런 일 구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셔서요. 자, 이쪽에다가 자 간단하게 끼워서 테이블 하나 올려 주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또 어디 들어가야 되냐? 자, 이쪽에다가 들어가는데, 자 블록 종이를 어떻게 넣느냐? 자, 한 칸 세 칸 나라. 자, 이쪽에다가 한 칸 세 칸 올려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됐나? 자, 뭐가 네모난 게 있다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네 칸짜리 두 개 갖고 오셔서 이건 또 어디야? 아, 여기 네 칸짜리 두 개 끼워 주셔서, 자, 하여튼 뭐 자기가 저기 이거 자꾸 빠져 걸려서, 자 자기가 좋아도 하고 일도 잘 된다. 세팅이 그런 일 있으면 진짜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 당연히 그거는 누가 그걸 해요? 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액자 멋있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구성이 또 이쁘장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다 껴줘야 되나요? 자, 이쪽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 칸 끼워주시고 검은 게 하나 나왔어. 이쪽에다가 좀 볼록 튀어나오게 하나 잡아주시고, 자, 옆에다가 두 칸짜리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로 가느냐? 자, 얘는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블록에다가 투명 블록 이렇게 끼워주셔서, 자, 요거 두 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애매한 게 그거죠. 자기가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 하는 일. 잘한다는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잘 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는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또 돈은 잘 벌어. 그 애매한 그 경계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서, 자, 이건 또 어디 들어가느냐? 자, 저쪽에다가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또 한 칸짜리 옆에다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그런 경우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좋아는 하는 일인데 돈은 못 버는 일과, 내가 좋아하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돈은 잘 벌어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 말이 쉽지가 않죠. 네. 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언젠가 그런 일들을 다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딱 직장이 두 군데가 있어. 직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내가 두 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는 조금 내가 별로야. 근데 돈은 많이 줘. 그러면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요? 참 애매한 문제죠. 자, 주위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돈 많이 주는 데를 가라 라고 할 텐데, 거기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또. 자,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영화로 치게 되면 이제 영화의 시작이죠.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어떤 걸로 갈 것인가. 사랑은 하는데 별로 여자친구가 안 이뻐. 그래서 조금 주저주저하고, 한 명은 좀 뭐라 그럴까, 성질도 좀 더럽긴 한데 좀 돈이 많어. 이쁘고. 자, 그런 경우 남자분들은 충분히 고민할 만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경우 선택 경우 자 많은 것 같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 반대쪽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마저 덮게 덮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직 다 끝은 아닙니다. 물론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자, 여기다가 우와, 자 이쪽에다가 요거 통유리를 끼워서 이런 거 좋아, 통유리. 자, 뭐 사생활 침해의 걱정은 있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블록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요걸 튜브로 만들었나 봅니다. 아하. 자, 이거 어떻게 껴야 돼? 자, 반반식으로 해서 껴보자. 자, 걸리기가 이거 애매해. 자, 이렇게 껴줬는데 왜 또 빠지지?
자, 이렇게 끼워 옆으로 옆으로도 가야겠다. 자, 이렇게 끼워서요 튜브를 멋지게 표현한 건데 뭐 집의 로고는 아닐 테고 그냥 이쁘장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끼워서 깡써 해봅시다. 자, 살아가면서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항상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선택도 해야 되고 저런 선택도 해야 되고, 가장 문제는 이제 그런 데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가장 최악의 선택이고, 뭐 악수를 하든 뭐 그 최악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평소에 그런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질문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런 경우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내가 그 경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딱 맞는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박웅현인가 그 광고 저기 CF 찍으시는 분이신데, 그분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을 하게 될 게 어쩔 수 없다. 선택을 해야죠. 예. 뭐 선택을 안 하고 어떤 뭐 두 개를 해야죠. 제가 만약에 지금 뭐 레고를 조립해야 될 시간인데 뭐 우리 연서가 놀자 그런다. 그러면은 레고를 조립해야 될까요? 우리 연서랑 놀아야 될까요? 뭐 그건 떠나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겠죠. 자, 이쪽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뭐 그래서 방송이 판쿠가 났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댓글로 무슨 담비스님 왜 안 올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담비스님 실망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하게 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서 괜히 그 우리 연서랑 놀기를 선택을 했으면 연서랑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데, 뭐라 그럴까, 그 연서랑 놀지도 못하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찾으면 어떻게, 욕하면 어떻게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를 결정했으면 하나는 그냥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포기해라. 어차피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이 저거를 선택할 걸 그랬나 봐 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선택한 게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답으로 막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벌려 주신 다음에 지금 끼운 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요. 자, 요것도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처님이 된다, 그 스님들 가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뭐 그 선문답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좀 답변이 애매한데 뭐 도란 무엇입니까, 뭐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어갈 때 걸어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게 도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쪽에다가 자 이쪽에다 끼워서 자 라이트닝 블럭이죠.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할 때 이것만 하고 저거 할 때 저것만 하라. 밥을 먹으면서 오늘 뭐 하고 놀지, 저기 가서 뭐 하지, 이따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뭐 걱정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밥 먹을 땐 밥을 맛있게 먹고요, 레고 조립할 땐 레고만 조립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현재에 집중하셔서 하나만 꾸준히 잘 하라는 얘기죠. 자, 이걸 껴주셔서 저걸 닫아주시면 저기 밀려가지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저걸 눌러주면 되는 거구나. 닫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닫으면 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 칸 뒤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한 칸 더 밀어주시면 요 앞에 걸려서 안 된다. 닫아주시면 자 저건 좀 불 켜지겠는데 밀려서 안 되는구나. 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자, 앞쪽으로 다시 요렇게 끼워주셔서 그 앞에다가 자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영조 로고 빠진 건 뭐 이따 다시 끼우도록 하고요. 자,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저 옆에다 대칭으로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네요. 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기타란 거 하나 나와서 요거 옆에다가 자 지붕도 옆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뭐 여러분도 한번 잘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과연 뭔가에 그 제대로 몰입하고 있는가,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서 이거 하고 국어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 걱정하고 있고 영어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 걱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지금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 지금 앞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자 우리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요 앞에다 이렇게 이쁘게 껴서 주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이 빠진 거 어디 갔어?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걸려 이렇게 걸어주시면 완성입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요 높이는 12cm고요 폭은 10cm 깊이는 13cm 정도 되어 있는 작고 아담한 그냥 레고 크리에이터 그런 작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좀 메인 제품은 아니라서 이제 조금 단촐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자 고속보트 이건 좀 뭐 별로 이렇게 뭐 품질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 되고 이제 아버지가 보트 타고 일 나가시는 그런 거 보면 되어 있고요. 이제 딸내미는 이제 여기 바다죠. 부두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뭐 집에 부두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보시면 자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돌리시면 자 이쪽 모습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뭐야? 뭐 이렇게 무기 아닐 테고 뭐가 좀 답답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딸내미 제가 박살을 내버렸네요. 자 딸내미 껴서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자 머리가 제대로 안 껴져. 자 이렇게 해서 딸내미 밖에다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는 자 이렇게 탁자 테이블에다가 컵재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뭐 그냥 선반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뭐 화로 굴뚝인가 보다. 굴뚝에서 불 떼는 거 공표하는 거 같고 저건 연료인가요? 자 그리고 저런 액자 하나 달려 있고요. 저쪽에는 뭐 알 수 없는 거 저런 게 달려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밑에 쪽에도 뭐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밑에는 뭘까요? 그냥 물에 그냥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자 이쪽에는 그냥 파도 치는 거를 투명 블록으로 간단하게 표현돼놨고 조금 뭐 돌아가긴 해놨는데 뭔가에 대한 설명 같은 거는 홈페이지 따로 없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여기 뭐 부두 연결하는 쪽인 것 같고요. 자 문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앞에는 라이트가 들어있는데 뒤에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굴뚝 하나 들어가 있고 지붕은 그냥 검은색으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요거 아까 불빛 들어오게 하는 부분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아주 통유리로 통유리 동그란 걸로 이렇게 유리 멋지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구명조끼 같은 거 표시되어 있는 집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메인 제품은 아니고 뭐 피스도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좀 뭐 이걸 보관하기 그렇지만 한 번쯤 만들어 보셔도 좀 귀엽게 생겼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그 라이트닝 블록에다가 테크닉 저기 핀을 하나 끼워가지고요 눌러주시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또 꺼봅시다. 자 불이 들어오게 불 켰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있는 거랑 합쳐 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불빛이 앞에 들어와서 아버지 일로 오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아버지가 저기가 우리 집이구나 자 우리 딸내미 잡으러 가자 찾으러 가자 자 저기 잡으러 가 찾으러 가야지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두 번째 제품인데 뭐 세 번째 제품이랑 뭐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크리에이터 작고 이쁜 집 정도 제품이니까 한번 마음에 드신다면은 요거 먼저 만들어 보시고 메인 제품은 나중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에서 한 피스는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